야, 이번에 태양 컴백한데, 이번에 태양 단발머리 봤어? 정말 멋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내용은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이어서 을미개혁의 내용을 빠르게 암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을미개혁이 나왔을 그 전 당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있었고 제2차 동학농민운동도 계속 진행 중인데 제1차 갑오개혁과 이어서 제2차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삼국간섭이 발생하고 중국의 랴오둔반도를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에서 러시아가 더 센데? 라는 걸 파악했던 우리가 친러파로 돌아가니까 일본이 보란듯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을미개혁을 일으킵니다. 정말 이 복잡한 시대와 그리고 많은 개혁들 속에서 우리가 을미개혁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제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 내용과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을미개혁의 내용을 빠르고 쉽게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개혁을 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먼저 태양력을 시행합니다. 자, 태양력이라고 하는 건 양력, 달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 생일 여쭤보시면 부모님들 중에서는 양력 말고 음력 생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음력 생일, 우리는 이전에는 태음력을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서양식 기준인 태양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생일은 보통 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뭔가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거나 할 때 연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것을 연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권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양식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상투를 틀고 머리를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지하는 단발령, 머리를 짧게 치는 단발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깟 머리 자르는 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머리는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억지와 강요로 인해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해치고 민족성을 뭔가 해치는 그런 시행령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종두법을 시행합니다. 종두법이라고 하는 건 천연두라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한 어떤 예방주사 같은 종두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개혁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태양력을 시행하고 권양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고요. 단발령을 시행하고 종두법을 시행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재밌고 빠르고 쉽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을미개혁을 암기하실 때는 태양, 빅뱅의 태양씨를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태양씨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눈코입 노래 너무 좋잖아요. 태양씨를 생각하면서 글쎄 빅뱅 태양씨가 이제 컴백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태양씨가 컴백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야, 이번에 태양 컴백한데 이번에 태양 단발머리 봤어? 정말 멋져. 태양력의 태, 권양연우의 양, 그리고 단발력의 단발, 그리고 종두법의 종을 이용해서 태양 단발머리 봤어? 아, 존나 멋져. 를 생각하시면 을미개혁을 갑오개혁과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험 보실 때 아, 이게 갑오인가? 아, 뭐지? 라고 헷갈리실 때 태양의 단발머리가 정말 멋진 걸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